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다른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문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를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의 인식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있다고 해서 유승환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충청남도 청양군 고추문화마을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충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별의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충남 지역의 문화다양성 활동 주체 및 단체 그리고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 별의별 워크숍은 지역 문화다양성 발굴을 위한 청양군 문화탐방으로 시작해 문화다양성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한 심화 교육과 제2차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단체 회장님이 다문화 여성하고 결혼한 남편분을 이제 알아서 그 가정 내 갈등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걸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친정엄마 뵙기를 한 거죠. 했죠. 별의별 워크숍에 참여한 문화다양성 활동단체 관계자들은 2017년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행사 추진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다양성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충남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이코필무협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지역축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없는지 플래카드 붙자마자 와서 물어보고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발전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감이 있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즐기는 문화다양성 축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느끼면서 충남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다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기자 류승환입니다.